수소수기는 84년도에 우리가 허가를 냈어요. 허가를 내서 알칼리성, 그때는 이제 이온수기로 허가를 냈죠. 이온수기. 그걸 계속 만들다 보니까 전기분해 방식은 아무래도 전기분해는 철판끼리 서로 전기가 용해가 되기 때문에 그 벗겨진 게 어디로 가겠냐면 우리 인체로 들어간다.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필터식으로 전기분해가 아닌 필터에서 전자를, 마이너스 전자를 잡아버리는 그런 획기적인 방법으로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죠. 그게 12년 걸렸습니다. 물 속에 들어있는 소위 그 H2, 그 다음에 O-를, H+O-를 같이 정수하는 게 아니고 필터를 통과하는 순간에 O-가 전자가 잡혀버리니까 출수되는 것은 H+만 나옵니다. 그래서 H+가 바로 수소 이온수가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수소가 식약청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한 3년 동안 검사를 해서 계속 체킹을 해갖고 나중에 의료기로 허가받을 때까지 12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어요. 전기분해가 아닌 화학분해로 소위 말해서 필터에서 마이너스 전자만 잡는 그런 수소는 저희가 아마 세계에서 최초로 만들었습니다. 의료기로 허가를 받으려면 첫째 인체에 효능 효과가 있어야 되고, 저희가 84년도에 저 이온수기를 최초로 국내에서 허가를 받았는데 그때 210호예요. 식약청 허가 번호가. 그때는 임상시험을 2개 병원에서 40병동까지 다 해서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시험을 했어야 됩니다. 그래서 그걸 받았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속에 들어가는 부품 하나하나까지 성능 검사를 다 해야 되고 거의 한 120가지의 그 성능 검사에서 합격이 돼야만이, 수질 검사가 그래야만이 의료기로 허가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 그 이온수기 허가, 소위 말해서 그 의료기기 중에서 이 물질 검사는 다른 것보다 더 어렵다고 봅니다, 저희. 그래서 그 속에서 나온 용출물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인체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허가가 날 수가 없겠죠. 전기 분해 방법이 아닌 전자 분해 방법을 만들었습니다. 그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필터를 통과하면서 양전자만 통과하고 음전자를 잡는 방법. 이거는 우리가 레시피 공개는 할 수가 없지만 아마 국제적으로 이건 최초의 제품이라고 저희 자신합니다. 실제로 허가상에 들어있는 그런 네 가지 그 치료약, 그 이외에 노화와 질병으로 알려진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는 능력이 있다, 이렇게 허가서에 명시되어 있듯이 이걸 계속 마시면 우선 나부터가 젊어져요. 난 73살이나 되는데 주름살이 별로 없잖아요. 사진 좀 잘 찍어보세요. 그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내 자신이 나는 알고 있어요. 우리가 그 자동차가 보통 바퀴가 4개잖아요. 벤츠도 4개고 무슨 뭐 다 자동차가 바퀴는 4개인데 어떤 차는 몇억이 가고 어떤 차는 1,000만 원 밖에 안 갖는 거예요. 뭐가 다르냐면 그 속에 안전장치가 많이 달라요. 뭐 뒤집어지면 뭐 에어백이 뭐 8개가 터질 수도 있고 뭐 100개도 터질 수 있는 그런 그 고급 자동차일 경우에 고급 인체에 그야말로 안전장치가 많이 붙어있는 것들은 비싸요. 이것도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안전장치나 이런 그런 장치가 많이 들어갑니다. 이 하나의 그 속에 그 호스 하나에도 살균, 멸균 장치를 다 해서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걸 가져가서 어떤 나라에서든지 수도 없는 나라에서 지금 이걸 그 체킹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기 때문에 부품에서부터 모든 것을 완전 최고급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. 여기에 들어간 플라스틱까지도 식약청이 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. 화학검사에서 받아야 되고 그걸 또 우리 자체에서 이걸 만들어서 살균 장치에도 또 다 해야 돼요. 누구든지 시비를 걸 수 있는 소재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올라가고 그거를 남의 회사 제품을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조 원가 면에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. 그건 플라스틱 통에다가 그냥 만들고 이거는 소결을 뜯어서 한번 보면은 사람 심장하고 인체하고 똑같이 생겼어요. 물을 계속 분해해서 마지막에 자석을 두 번 거쳐가지고 그 클러스터를 줄여주는 그런 장치들, 이런 장치들이 많고 정수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돼요. 멀쩡한 물을 집어넣어가지고 전기 분해한다고 그거 그런 방법들 갖고는 우리하고 게임이 안 되죠. 그건 물통이고 이거는 그 시스템이고 우리 그 교회에서 선교사로 나가 있는 그 선교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신학교를 갖고 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.
소위 말해서 거꾸로워서 물이 넘어가지 않습니다, 목이. 그래서 정수기를 우리가 설비를 해줬고. 그런데다가 우리가 그 물이 아주 물 때문에 질병이 수도 없이 많은 그런 나라에 앞으로 간단하게 지하수나 무슨 뭐 다, 해수 이런 걸 정수를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업체에서 협조를 해줘서 뭐 개발비를 우리한테 부담을 해서 개발하고 있는 정수기들이 많아서 선교용으로 우선 가까운 빈곤층에 한번 아프리카도 물론 포함되지만 거기에다가 최고의 정수물을 한번 공급하고 싶은 그것이 제 남아있는 그 시간에 대한 어떤 희망일 거예요. 저희가 이제 사업을 직판을 우리가 계속 몇십 년 동안 했고 우리가 그 직판을 한 것이 92년도까지 우리 자체에서 직판을 했고 그 외에는 이제 회사에서 직판까지 판매까지 저 제조해서 판매까지 하려고 이제 너무 힘들어서 사실 여러 군데 조직에다 판매를 의뢰를 했었습니다. 그 의뢰를 하다 보니까 거의 99.99%가 죄다 다 우리가 전체가 다 사기를 당했어요. 이 얘기를 제가 뭐 하면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조를 하는 사람들은 판매하는 사람보다 IQ가 낮은지 바보인지는 몰라도 항상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부도를 한 20억을 맞은 회사예요.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된 사람을 한번 찾아야 되겠다고 수도 없이 찾아봤는데 없었어요. 근데 다행히도 휴엔컴퍼니라는 회사는 여기다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시범적으로 한번 실행을 해봤는데 한 4, 5개월 동안에 엄청난 발전이 있었고 또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회사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희도 영업을 한 3, 40년 직접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 여기다 나중에 다 전체를 넘겨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를 꽉 붙들고 있습니다. 여기가 아니고 휴엔컴퍼니입니다. 그래서 이름도 저희가 제품 이름도 휴리온이라고 이 회사 이름을 따서 아주 영구히 등록까지 다 해줬어요. 가장 먼저 휴리온 정수기를 놓을 위치를 자리를 잡습니다. 그 수소수 나오는 포크입니다. 이건. 이걸 넣어서 살짝 들어올리면 이렇게 빠집니다. 끝까지 밀어넣습니다. 꼭 들어갈 때까지. 지금부터 호수를 정수기하고 수도 배관하고 연결을 시킬 겁니다. 네. 끝까지 꼭 눌러 끼워주십시오. 이거는 절대 바깥으로는 빠지지 않습니다. 그냥 이걸 눌러야지만 빠지는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꼭 끝까지. 중간 밸브였습니다. 중간 밸브는 설치 전에 필히 꼭 잠궈 주셔야 됩니다. 이렇게 이게 선하고 같은 방향이 되면 수도가 열려 있는 상태고 이렇게 T자 방향이 되면 잠긴 상태입니다. 잠긴 상태에서 이 휴리온 호스와 같이 연결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한 번은 이렇게 절단을 해주십시오.
T자 모양을 원래대로 연결시켜 주시고, 아까 Q존에서 뽑아온 호수를 이 T자 부분에 한 번 더 설치를 끼워주시면은, 자, 이제 퓨리온하고 정수교수하고 중간에 연결해서 퓨리온수수수로 물이 마실 때 지금까지는 그 정수기에 호스 연결해서 쓰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. 이제 두 번째로 수도관에서 직접 뽑아서 쓰는 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중간 밸브를 잠그고 있다면은 아까 준비한 몽키 스패너로 수도 눌러서 빼줍니다. 빼주시고, 요거는 일반 철물점 가면은 그냥 사진 찍어서 갖다 보여주면은 똑같은 걸 주실 겁니다. 요거를 테이핑 처리해 줘야 되는데, 테이핑 처리해 주신, 테이핑 처리 제대로 안 하시면은 나중에 물이 될 수가 있으니까 테이핑 처리는 꼼꼼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. 이 부분은 먼저 여기다 끼셔야 돼요. 먼저 끼시는데, 이거는 최대한 빡빡하게 끼워주시면 좋습니다. 그래야지 나중에 집에 한강되는 거 나올 수가 있어요. 꽉 조이셨다면은 이제 좀 전에 뺀 수도를 다시 연결하면 됩니다. 또 테이핑이 낡았으면은 다시 교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. 이상 없이 나오는 거 보이시고요. 정수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정수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설치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두 가지 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. 세계에서 유일하게 의료기기로 인증받은 퓨리온 수술. 이 수술 수기로 내 건강과 가족의 건강을 같이 지키기 바라겠습니다.